주말 오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는 나. 어딨어? 동상? 나 오늘 엄마 집 가서 자고 올게. 저번 친정 갔을 때 남편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 홈캠으로 남편이 뭘 하는지를 관찰해 볼 생각이다. 아무튼 친정에 간다고 말을 하니 싸던 변도 끊고 호다닥 나와선 영상 찍을 때 주로 입는 전투복을 꺼내 착용하기 시작하는 남편. 이내 환복을 마친 남편은 주섬주섬 핸드폰을 짚더니 바로 브이로그 각을 잡아버리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할머니 집 간다고 신난 매조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사도 모르는 노래를 저렇게 자신있게들 부르는 건지. 아무튼 이제 나갈 준비를 끝마쳐 나가려는데 아빠 바지 가랑이를 잡고 놔주지 않는 매조미. 그렇게 나와 매조미가 친정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남편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카메라를 들고 안방으로 돌진해 준비해둔 카메라 거치대에 핸드폰을 걸어두고 유튜브 업로드용 텐션을 한껏 뽑아낸다. 그렇게 한바탕 물고기 춤을 추고 현타가 왔는지 누워서 미동이 없는 남편. 이때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매조미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봤다. 굳어버린 뒤통수만 봐도 남편의 복잡한 감정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아빠! 어? 어찌됐건 다시 친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자 안도하는 남편의 모습이다. 잠시 후 차로 우리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복귀한 남편. 다시 아까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중이다. 어느 정도 영상이 뽑혔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 핸드폰을 수거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전투복으로 환복을 한다. 그 뒤 여유롭게 휘파람을 불며 거실에 나오는데 야! 어? 김아이, 너 이거 보고 있지? 내가 저번 1탄처럼 또 멍청하게 내가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은 역으로 끝까지 즐겨주겠어. 홈캠 컨텐츠 시작 1년 만에 드디어 홈캠을 인식하고 자유를 선언한 남편. 그렇게 선언을 마치고는 작업방으로 들어와 뭔가 열심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철저하게 오늘을 즐겨주겠다 선언하더니 즐기기는커녕 일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뒤 코푼 휴지로 농구를 하는 신을 찍더니 이내 촬영이 만족스러웠는지 카메라를 접고 던진 휴지는 물론이고 그대로 쓰레기통까지 비워버리는 성실한 남편. 그 뒤 책상 위까지 깔끔하게 털어 정리를 끝마치고 예, 문돌씨 술 한잔 하자며 형을 집으로 초대하는 중이다. 예, 그...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초대 전화를 마치고 더 맛있는 분위기에서 즐기기 위해 예전에 폐업했던 베란다 포장마차를 다시 고치려는 듯한 모습이다. 어느 정도 포장마차가 정리되는지 손님 맞이를 더 알차게 준비하고 싶어진 남편. 우리 집 마스코트를 소파에 놓아두고 곧이어 들어온 손님을 맞이한다. 아, 이거 치워, 나 이런 거 아니었지. 치워줘. 제발 귀엽지. 아, 제발 치워줘. 나 이런 거 소름 돋아서. 이 손님은 보기보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편인가 보다. 뒤이어 손님께 포장마차를 소개하고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홈캠의 사각지대인 베란다로 들어가 버린 두 사람. 이러면 화면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난데없이 갑자기 차력쇼를 시작한 두 사람. 아마 음료나 각종 안주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워서 옮기는 모양인데 뭔가 모양새가 더맨더머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를 깔고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 이거지? 그건 슬리퍼 있어야지. 양말은 누가 돼요? 왜 안 돼? 맨발로 해야지 그나마. 아니 원래 되지 않아? 신데렐라도 유리구두도 짝이 있듯이 캔도 이게 짝이 있는 거야. 어? 아, 이게, 그래. 그러다 무료해졌는지 게임기를 트는 두 사람. 우와, 남코. 남편만 저 낡은 게임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 세대 남자들은 저 게임기에 다들 가슴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시작된 게임. 우차, 빵. 아니 뭐야? 캐릭터와 무라이처가 되어 기합을 지르던 남편 같은 모양이다. 어, 분들이 왔어? 신령은 좀 바깥고? 아, 나 미안해. 너무 달아가지고 다 마신 거. 아, 너무 달아가지고. 어렸을 땐 맨날 형한테 지기만 하다가 커서 이기니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했던가? 빠세 아래. 어. 이후 처참하게 형에게 찌발려 버린 남편은 결국. 마신 거야? 안 되겠지. 나쁜 손을 사용하고 만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맞아. 쌈. 쌈은 먹여줘야지. 아! 똥구멍에 손가락 넣은 것 같아. 원본을 보면 거의 손 절반은 집어삼켜졌었는데 이걸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건지. 그 후로도 정신없이 마셔댄 그들은 결국 하나의 레전드 장면을 탄생시키고 만다. 아! 아! 아 내 무릎! 아 진짜
진짜 아파. 너무 아픈데 왜 웃기지? 여러분, 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뒤 도란도란 사이좋게 앉아 앨범을 보기 시작하는데 추억에 빠졌는지 한참을 앉아 앨범만 들여다보는 두 사람. 아, 나 이거 진짜 못 보겠다. 나 이거 보면 다시 울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한 것 치곤 이미 40분 내내 앨범을 들여다본 형이다. 좋은 내용 암스트롱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마시며 드디어 인간의 언어를 상실하게 된 남편은 먼저 쓰러진 형을 눕혀준 뒤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깼어? 어. 우리 지금 갈게. 어? 우리 지금 갈게. 어. 다급히 일어나 이 사실을 형에게 알리러 가는 남편. 뭔데? 는 이미 준비를 끝마치고 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눈치 빠른 형님이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